아, 나 오늘 진탄 안 했어. 나 요새 진탄 안 해. 나 이제 순한 맛을 할 거고, 나 이제 진짜, 나 스스로 피곤하고 현타 와서, 진탄, 화내는 거, 뭐 그냥 핑계, 변명, 이런 거안 해. 억울해도 안 해, 이제. 걱정하지 마. 안 해. 진탄 없으면 노잼이라고? 원래 재미없어. 노잼이야. 안 해, 그래도. 아우, 나 팬보다 안티가 더 많은 유튜브에 나 좋아요랑 싫어요 개수 봤어요? 제가 현타 와가지고 이제 안 할게요. 안 해, 안 해. 자, 아, 진탄 없는 게더 재밌다니 다행입니다. 난 이제 무조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할게. 지더라도 웃을게, 그냥. 싫어요가 좋아요의 더블이야. 유튜브 편집 영상 그냥 올리지 말까? 유튜브 포기할까, 그냥? 어떻게 해야 돼? 좋아요 좀 눌러줘. 나 진짜 착하게 살게. 착하게 살 테니까. 좋아요 좀 눌러줘. 싫어요. 아니, 좋아요 누르기 귀찮으면은 싫어요를 누르지 말든가. 좀나좀 살려줘. 잘못했다. 킹오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, 배논이 와가지고 킹오브판이 멸망했나요? 죄송합니다. 잘못했어요. 안 그럴게요. 네, 유튜브 지금 싫어요가 너무 많아서 포기해야 되나? 아니, 네, 농담이에요. 포기는 농담이고. 뭐, 제 자업자득 업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, 뭐, 안 그런다고 몇 번째 그러냐라고 얘기하셔도 할말 없지만,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이제 싫어요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다면은, 그동안에는 내가 안 지쳐 있었어. 그래서, 뭐, 안 그럴게 해놓고 다시 그랬다는 거 인정하는데,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게 내가 너무 지쳤어. 내 나이 벌써 37이야. Nope. 안 지치게 생겼냐? 지쳤어. 지쳐서 이제 진탄 안 해.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하게 싫어요 좀 누르지 말아주고 유튜브 싫어요를 숫자를 보면서 이런 느낌? 그저께랑 어제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어우 진짜 내가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싫어요를 누를까? 에 아이티님 알아요. 여론 쉽게 안 바뀌지. 근데 제가 당장 추구하는 거는 제가 싫어서 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, 너무 부지런하게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라도 조금만 막아보자. 뭐 이런 느낌이랑. 근데 그거 못 막을 거예요, 아마. 그거랑, 그리고 그냥 내가 인정할 거 인정했으니까, 그냥 내가 재밌는 방송하면 되죠. 앞으로는 사고 안 치고, 제가 재밌는 방송하겠습니다, 스스로. 맞아. 좋으면은 좋아요 안 누르고, 싫을 때 싫어요를 엄청 눌러요. 원래 팬보다 안티의 화력이 더 세요. 모든 분야에.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팬보다 안티가 더 많은 것도 슈퍼 팩트예요. 헤지포님이 제 약속이 여섯 번째래요. 에이, 뭐 여섯 번 정도는 할수 있죠. 여섯 번째는 애교죠. 제가 방송을 이제 슬슬 5개월 절반이 지났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약속한 거네. 아이티님 진짜요? 고마워요. 나한테 실망해서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셨다니. 좀, 아무튼 여러모로 요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는데, 오늘 아이치님 때문에 저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티에서 팬으로 오시는 분들까지. 안티에서, 그냥 안티가 아니게 되는 것만도 감사한데, 안티에서 팬으로 와 주셨다니, 아이치님 진짜, 할 말이 없다. 사랑합니다, 진짜.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, 기분이, 승패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방송을 조금 알겠고요. 아니, 방송을 알겠고,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준비하고 더 내려놓을게요. 조금만 더 준비되고, 준비도 더 하고 더 내려놓으려고 그래요. 그냥 여러분들이랑 웃고 떠들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지 뭐. 그리고, 여러분 진짜 제가 밤낮을 좀 바꾼 다음에, 내가 저녁 7시에 방송 한번 켜도록 해볼게요. 지금 8시에 켜는 것도, 8시 켠다고 해놓고 맨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켜면서 무슨 소리냐. 나 그래도 요번 주에 몇번 8시에 켰어. 7시에 켜서 새벽 3시 방송하는 깔끔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생업에 다들 지장이 있으니까. 제가 진짜 해볼게요. 자, 이 약속도 몇 번째냐? 이 약속은 세 번째 정도 되죠? 진짜 요번엔 해볼게요. 요번에는, 제가 밤낮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네, 민주님. 와, 아직도 방송이에요. 이거 다음 주면 끝입니다.
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니고 조금만 준비할 시간 줘. 7시 켜가지고 새벽 3시에 방송하려고 그래요. 어, 일찍 온다고 한 약속 제가 한 세 번째 한 거 알아요 저도. 근데 이번엔 지켜볼게요 제가 진짜. 지키겠습니다. 아니 이번 주에 8시에 몇 번 켰다니까. 그리고 늦어도 8시 반에 켰고. 제가 아니 지금처럼 아니고 한 4일 전까지처럼 계속하면은 내가 진짜 킹오브에서 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다들 생업으로 내가 다 공부와 사업과 생업과 가족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. 자 제가 여러분들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. 일찍 좀 켜겠습니다. 정신 좀 차려라 배논 알겠습니다 진짜로. 네 일찍 켜겠습니다 진짜로. 일찍 켜겠습니다. 예, 요새 몸이 밤낮이 심하게 바뀌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 5일 방송하고 있는데 컨디션 좋아지고 제가 방송 텐션 오르면 주 6일 방송도 한번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. 배논TV 자 기왕 이런게 된 김에 선포한다.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배논TV 시즌5야. 지금까지의 배논은 잊어라. 오케이? 지금까지 갑자기 왜 반말하고 그래? 미안합니다. 갑자기 반말했네요. 지금까지의 배로는 잊으십시오. Previously on Animes. 네, 헛소리할 사람 꺼져주세요. 에이씨! 이빨 새끼야! 승리의 춤이다, 이씨! 마지막에 버섯 CD가 안 나갔어. 얼마들을 보냈다! 우리 서로 갈등 가자. Hey, don't even worry about it. 배노TV 시즌5 선언. 이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새로운 배론이 온다. 몰라, 1, 2, 3, 4 언제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배론 그냥 크게 잡았어. 배논TV 시즌5로. 내가 4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. 배논TV 시즌5 간다. 자, 더 이상 이 세상 배논이 아니다. 자,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린 배논이 간다. 배논TV 시즌5. 가자. 알지? 배논TV 시즌5 배논이 온다. 시즌5 배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. 네 맞아요. 매니저 진짜 중요한데 내가 그걸 오늘 깨달았네. 매니저가 없으면은 안티들이나 좀 악질들이 와가지고 진짜 막 나쁜 채팅 칠 때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상처받는다는 걸 그걸 이제야 알았네 내가. 진짜 한심하다. 이제야 알았어요. 난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았어. 난 이제 지쳤어. 그래서 시즌5로 다시 시작한다. 진짜 제가 잘할게요.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는 춘운, 진텐 춘운 모드는 없습니다. 이제 끝이에요. 영원히 없어요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